큐예요. 네, 말씀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유준상의 당산나무 TV입니다. 제가 오래간만에 오늘 선을 보입니다. 많은 사랑을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대통령 리더십 연구원의 최진 원장입니다. 아마 유준상 의원님, 유준상 대표님, 회장님 이런 많은 호칭으로 불려지는데요. 아마 저분만큼 열정이 넘치고 많이 공부하고 다재다능한 그런 분은 아마 보기 드물 겁니다. 그리고 정치에서 국회의원 사선하면서 많은 경험을 쌓고 또 정보 관련해서 그리고 후진 양성을 관련해서 아주 다양한 일을 하고 계신 아직도 전도 유망한 승승장구하고 계신 분입니다. 네, 후진대 소장 시간에 감사합니다. 몇 가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어떻게 해서 그 정보원 원장으로 오게 되셨는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먼저 소개 잠깐 부탁드립니다. 알다시피 IT 전문 교육을 시키고 있는 키트리 원장으로서 정치하고 인연을 끊고 현재는 교육 통해서 인력 양성하는 데 열정을 쏟고 있습니다. 어떤 연구원인지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이버 보안의 인력 양성을 하는, 다시 말하면 화이테크의 양성하는 연구원입니다. 네, 회장님의 최근 근황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어떻게 지내시는지. IT 인력 양성하는 일에 열정을 하고 그 밖에 스포츠 관련 그리고 시민사회 운동을 통해서 더 좋은 나라를 어떻게 만들면 좋겠냐는 그 포럼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홍보 마케팅을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즐겨 쓰고 있는 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또 다른 그 유튜브를 통해서 자주 그 많은 사람들과 소통을 하고자 합니다. 네, 회장님이 생각하는 행복이 뭔지, 인생 좌우명이 있다면 또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포기는 실패다. 아무리 재화와 보물이 창고에 가득한들 건강이 없어지면 아무것도 없다. 재보 망고는 건실 무용이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뭐죠? 유준상의 당산나무 TV인데요. 이제 시작이 다시 했으니 여러분들이 뭐 좋아요라든지 구독을 신청해 주시면 더욱 큰 힘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최진 교수님 칭찬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최 교수는 한마디로 언론인으로서의 세상을 꿰뚫어보는 그 판단력, 특히 대통령 리더십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지도력과 영감을 주는 탁월한 분이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영상이 재미있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그러면 안녕!